순혁아, 잠깐 얘기 좀 해. 그 컨테이너 안에 DNA 나왔어. 아니, 외국인들이라고? 그래, 혈흔이 총 50군데 그리고 30개의 서로 다른 DNA가 나왔는데 밝혀지는 것마다 중국 연변이나 동남아 외국인들이야. 뭐 그중 몇 개는 다른 범죄와 연계돼가지고 지금 수배 중에 있고. 아니, 그러면 모태구 새끼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거야? 그래, 그게 네가 잘못 짚은 것 같다. 그 남상태가 밀항으로 인신매매했던 애들이 있었던 컨테이너 같아. 분명히 바닷가 쪽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새끼 은신처가 어디야? 그나저나 대식이 어디 갔어? 아까 전화 받고 급히 나가는 것 같더라. 알았어.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. 네가 그 나 만나면은 손해볼 게 없다. 상태한테 한 3년 걸려 다녔으면 이제 그 지칠 만도 하디. 네가 나를 만난 게 이 하늘의 뜻이야. 우리 서운시에서 이 한잔을 하는 놈들 내 돈 안 먹었군요. 당신들 정말.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죠. 제발 작작들 좀 해요. 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이 빨대 꽂고 살 겁니까? 나 그냥 일개 말단 형사라고요. 이게 다 네가 그 무진영이 아아 새끼랑 그 관료에 대해서 생긴 일이 아니네. 네하고 나하고는 목숨 줄을 쥐고 있는 사이. 너는 네 아바디 비밀을, 나는 우리 아들의 비밀. 네 아바디가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네가 상태 똘마리를 골로 보낸 거, 이거 사라지지 않는 일이디. 어디 가네? 이 무진영이 이촌갔나 새끼야. 우리 집안에 그 똥물 안 튀기게 단둘이 치라. 회장님, 저희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 이상한 제보들이 방송국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상황이 자꾸 심각해지는데요.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. 저 박금사 그리고 저 최의원 난리 좀 다 들어오라 그래. 이제 너한테 자유를 줄 때가 돼서 나도 이제 이 짓거리 그만할란다. 무진영이가 가져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열쇠가 하나 있어. 그걸 가지고 와라. 그럼 네 아버지 사고 기록, 네 살인 기록 다 없애줄게. 어디 있는 거야? 모 대표님, 김 비서입니다. 남 사장이 소량 펜션이란 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뭐예요? 나 원래 거래라도 튼 거야? 그러니까 최 사장, 내가 닭돌이잖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. 근데 그 뭐가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? 이번 일 잘 못하면은 그 사장님 법사. 에? 너 이놈 그 하루 종일 그 어디 싸돌아 다니는 거야? 그냥요. 아버지야말로 웬일이세요? 너 거기 갔다 왔지? 내가 이놈아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? 너 이놈아 거기 가면은 내 인마 돌아서 와! 너 저기 잠시 미국가 있으라. 그 경찰 아스키 하나가 지금 미쳐서 아주 덤비들고 있으니까니. 내가 왜요? 나보고 지금 도망치라는 거예요? 내가 왜요? 상태형까지 붙여주면서 마음대로 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뭘 그만둬요? 지금부터가 진짜인데. 나 이렇게 만든 거 아버지예요. 벌써 잊었어요?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요. 나 모욕하고 기만하는 새끼들 다 제껴버리라고, 없애버리라고. 그래도 된다고 난! 난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배운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. 더 이상 간섭하면
아버지라도 나 못 참아요.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일종의 성격장애 증상입니다. 이게 유전적 요소하고 후천적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엔 두 가지 상황이 혼재돼서 나타나죠. 원인은 그 알았으니까니 그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나 그것만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라요. 예, 뭐 지금으로선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병원에 입원시켜 약물을 복용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 하나뿐인 아새끼를 어떻게 그 정신병원에다가 미국은? 죄송합니다만 증상을 완화시킬 뿐 현절선 딱히 치료약이. 단내제야. 단내제다. 내줬다. 단내제야. 자, 어떻게 놀아줄까? 대신 이건 빨대야.